양 형에 대한 평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24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관행이 이렇게 그 높은 형일 때는 끝이 0이거나 5로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네. 예. 그런데 이 지금 24년에 대해서 해석 가능한 게 두 가지 그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그러니까 좋게 해석했을 때는요. 네. 최순실 씨가 30년 구형돼서 20년 선고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걸 환산을 하면 80% 정도. 예, 선고가 된 셈이죠. 예, 구형량의 네. 80%. 예. 그렇죠. 예. 25년 해서 20년 선고됐죠. 예. 80%죠.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피고인은 지금 30년 구형에서 24년이 선고됐거든요. 네. 예. 이게 80%입니다. 그렇네요. 38, 24니까. 예, 맞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균형을 맞췄다고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요. 네. 제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기에도 24년이라는 게 너무 뜬금없는 숫자여가지고요. 근데 지금 재판부가 양형 이유도 어느 정도 밝힌 것 같은데 그 제가 기억에 네. 나는 게 물론 그 뇌물죄 인정이 될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직접 본인 주머니로 그 뇌물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 점을 참작했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을 만한 사유는 됩니다. 아, 예. 예, 근데 일단 구형 자체가 30년이었으니까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올려치는 거는 약간 뭐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예. 주의 깊게 보는 거는요. 예.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 기준에 따르면요. 이 지금 형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 형을 가중을 해서 네. 가중 사유가 높여야 되는 사유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상한이 25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25년을 할 거면 무기징역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25년형을 내리면 그럼 무기징역을 때렸는데 왜 25년을 그 선고했느냐라는 논란이 빚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간 거 아닌가. 1년을 깎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꼼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질문 주셔서 제가 하는 상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확인해야 된다고 두근거리는데 이 180억 벌금 못 내면 강제도역 3년에 처한다 이렇게 지금 판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도역의 최대 기한이 3년인 거 맞습니까?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휴, 다행이네.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 맞았네. 예, 예. 그래서 네. 3년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한 주에 1억이 넘네요. 예, 그러니까 그건 법에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금액수가 뭐 얼마가 되든 간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또 다시 이제 황제 노양제 그 논란이 불거지는데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니까 아, 나중에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3년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법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문자 주고 있는데 문자 내용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삼성 관련해서 무죄 판단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396님은 예. 문자로 오늘은 삼성만 승자인 듯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또 적폐청사님은 삼성공화국 분노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이 점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이게 저 뭐 일반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는 거는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예.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는 거에 좀 남들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예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제가 좀 방어를 하고 이렇게 좀 변호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오늘 판결 선고를 보고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놀라운지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무슨 일이 있냐면요. 네. 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를 할 때 이 삼성 승계 작업 관련해서 예.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말을 합니다. 승계 작업 관련해서 이제 김세윤 부장판사 재판장이 예. 지금 신문 보도나 언론 경제 전문가들이 승계 작업에 관해서 보도하는 거 언급하는 거 자주 본다. 예.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승계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자고 뭐 명확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죄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부분 얘기를 할 때 보면 그 준비해 온 원고를 안 보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보면. 방송용으로 하면 애드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 그 중요한 말씀이시기도 한데 그거. 예, 예. 제가 봤습니다. 저기 저 그래요? 다른 타 방송이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원고를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뒷부분은 원고가 장수가 넘어가면서 안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근데 뭐, 원고를 봤냐 안 봤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그렇죠, 아닌데요. 그렇죠. 네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형사소송법 43조에 보면, 예.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법정에서 예, 재판장이 얘기한 거는 판결 주문하고 이유의 요지거든요. 오늘 계속 읽은 게 그 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그런 보도를 보고 있다. 네. 이게 그러면은 판결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건 판결문에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물론 오히려 지금 보니까 형사소송법 위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요?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의 그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뭐 판결 무효가 되거나 어떤 페널티 벌칙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오히려 재판장 입장에서는 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린 셈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뭐하러 얘기를 하느냐. 오히려 차라리 아 내가 이런 보도가 있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듯하는 게 생중계까지 되는 마당에 네. 재판장이 언론 플레이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예. 이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데 사실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 네, 정리를 그렇게 하겠는데요. 예. 그러면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김재현 부장판사는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각을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예. 오히려 그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게 해석을 한다면 예. 일반인들께서는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실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이런 취지로 이해는 되는데 예. 근데 요지는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럼 법하고 일반 검정하고 떨어져 있다는 소리냐. 오히려 이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니고 네. 법에 대한 불신을 더 일으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예예. 뭐 근데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법에 없는 행위를 한 셈이 되는 게. 알겠습니다. 저기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네.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워딩들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이게 오히려 일반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삼성을 옹호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해서 그 전 말고 이제 그 다른 결로 삼성 관련한 어떤 그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가 종전에 최순실 피고인 재판에 관한 선고도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예상이 됐었거든요. 최순실 피고인 때도 삼성의 승계 작업이 없었다라는 네. 그런 취지의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뭐 거의 99.99% 똑같이 가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예상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럼 네. 이게 그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까지 이미 나왔고 대법원으로 가 있는데 네. 대법원에서 그 판단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그 네. 이재용 그 삼성은 그냥 그 억울한 피해자 네. 결국 이렇게 이제 그 사법적으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단 한 가지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이 최순실 피고인 판결하고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재용 피고인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이 지금 지방법원에서는 상급심이니까 물론 같은 그 사건이더라도 상급심이니까 따라갔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판결하고 최순실 피고인 판결이 항소가 돼서 고등법원에 가면 이제는 대등한 고등법원 사이의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종전에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죠. 아,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판결들이 전부 대법원으로 모여서 대법원에서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네네. 내조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판결에서 또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던데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뭐 24년도 단일 사건으로 보면은 뭐 좀 약하지 않나 싶긴 해도 지금 특활비 사건이라든가 다른 네. 또 재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공천
그 관련 부정 공천 예. 관련해서도 재판이 예. 걸려 있고요. 예. 특활비 같으면은 이제 이게 뇌물 수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또 최하 10년입니다 징역. 어 예. 그래서 오히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보다는 이거랑 합치면은 34년이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지금 별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예, 있습니다. 별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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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오히려 무기징역보다 34년이 지금 이 박근혜 피고인의 연령에 비춰보면은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 예. 예 그렇게 형량 자체는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그렇게 낮다고 보기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 예. 예, 형량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형량이 많고 적음을 네. 떠나서 원치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피고인의 재판받는 태도가 양형을 그 정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참작 사유가 됩니까 안 되나요? 당연히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피고인은 네. 어느 순간부터 재판에 불출석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재판받는 태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양형을 정하는데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고려가 됐다고요? 예, 평가를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예. 뭐 재판받는 태도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 기준에 보면요. 네.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옛날로 뭐 개전의 정의라고 하는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백도 하고 뭐 진심으로 뉘우치는 네. 진정성 있게. 그런데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물론 자백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 이제 어떤 뭐 반성하는 그런 취지의 그 뭐 진술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네네. 큰 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됐을 거고요. 다만 독립적으로 하나 뚝 떼서 재판받는 태도가 불량하다. 이거는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요소로 보시면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을 정하는데 그 뇌물을 직접 그 자기 주머니에 챙긴 게 아니기 때문에라고 하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네. 고려사항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밝혔기 때문에 그럼 네, 정반대의 또 고려사항이 바로 이것 아닌가 싶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자, 그 이게 오늘 그 판결이 있기 전에 잠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그 TV 생중계 문제였는데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 다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일단 이 재판 자체가 형사재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생중계를 이제 허가한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뭐 전 변호인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본인도 그렇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은 민사 가처분을 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소송의 종류가 다른데 왜 형사 사건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거를 민사상의 가처분을 내는지도 너무 의심스러웠고요. 그건 당연히 뭐 받아들여지 않을 걸 예상하고 하지 않았겠느냐. 정치적인 액션 아니냐. 그리고 법적으로도 형사 소송에서 이렇게 재판장이 하는 그 소송 지위의 일종이거든요. 중계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독립해서 뭐 항소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상소 사유도 되지 않고요. 예. 다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제 궁금했던 게 그 최순실 씨나 이재용 전 부회장에 대한 어떤 그 판결 선고는 그 TV로 중계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도 공개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는 지적이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이나 저나 뭐 이런 일반인 시각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순실 씨가 저지른 어떤 범행의 그 사회적 여파도 그렇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사회에서 그 점하고 있는 어떤 지위도 그렇고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계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 특별하게 보자면 일단은 그 두 사람과 박근혜 피고인과의 사이는 박근혜 피고인은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고 국민으로부터 어쨌든 선출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두 사람보다는 더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같은 민간인인데 공무원보다 더한 행동과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사실상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질문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항소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래에 관한 거라 사실 좀 말씀드리기 섣부르긴 한데요.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것 같고요. 이유는,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번에 그 생중계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차피 항소 안 할 건데, 그런 의견을 뭐하러 내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재판 완전히 거부할 거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그런 연설되는 거 보면 이 재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근혜 피고인으로서는 지금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희망이 이제 정영식 부장판사 재판부에 항소심 사건이 배당되는 거. 이거는 희망을 걸어볼 만하죠. 그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항소심 재판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뭐 그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재판부에 배당이 된다면 본인으로서는 한번 또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런 기회를 놓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저는 지금 특정 재판부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해지는데 그 항소심 같은 경우 만약에 고등법원으로 간다면 그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어느 법원이나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 고등법원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도 건 마찬가지고요. 네네. 이 부분은 예전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이 배당 가지고 이제 조작을 했던 것이었습니까? 예. 그 이후에 배당 관련해서 상당히 법원 투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렬 전 부장판사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된 재판. 핵심만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핵심만 요약해서 예, 제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상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2시 10분에 이제 지금 선고 그 재판이 시작됐고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불참석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첫 번째 지금 재판부가 지금 그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상당히 특이할 부분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이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이 된다. 네. 그래서 지금 K스포츠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공모 하고 강요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KB 코퍼레이션이라고 최순실 씨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그것에 대한 그 납품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강요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협박에 해당된다고 협박.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최순실 정유라 씨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아니에요? 현대에 납품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업사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재판부의 그 설명에 따르면 사실 지금 KB 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가 아예 직접적으로 납품을 받지 않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제품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꼼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순실 씨가 이 또 그 광고 발주한 K 이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강요죄. 그리고 롯데그룹이 K재단에게 70억 지원한 부분 이 부분도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죄에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유죄도 아니고 넉넉히 광고 달라고 아빠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KT의 또 플레이그라운드 관련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강요죄는 유죄다. 그렇지만 이거는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더 블루케어 계약 체결한 부분도 이것도 이 그 강요죄가 유죄로 승립이 됐다고. 잠깐만 여기서 그 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그 무죄로 했을까요? 아, 그 법리적인 부분인데 직권남용이란 것은 그 직무에 일단 포함돼져야 돼요. 포함돼지는 것을 남용을 하는 거고 아예 그 직무가 아닌 경우에. 무단으로 그걸 하는 경우는 직권 남용이 아닌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판단에서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 자체가 무죄라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영향을 전혀 안, 영향을 안 미쳐요. 안 미친다. 어떤 형태든 죄는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변호사님 옆에 딱 앉혀두고 저희가 하나하나 깨알 해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삼성이 그 영재센터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한 부분에서는 강요에 대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재판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업을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탁하는 것을 직접 거절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이 부탁을 거부할 경우에 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할 수 있는 점을 봤을 때는 강요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네. 불이익의 대표적인 예로 세무조사의 그 가능성 기업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 퇴진하게 했던 이 부분은 예. 강요 미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예. 예. 그것도 일단 그 유죄로 인정을 예. 했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남의 회사의 인사에도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개입을 했다고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사기업의 임원들의 교체 이야기는 예. 국가 권력이 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죠. 재판부에서. 국가 권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 PC에서 네. 이 그 뭐 공무상 문건 유출 네. 이 부분에서 이 33건 중에 14건은 예. 공무상 비밀의 예. 그 유출에 해당된다고 예.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보강 설명을 하면 네. 그 안종범 수첩 부분에 그 이재용 재판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예, 좀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데 증거 능력이란 네. 것은 증거를 설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증거를 갖고 재판부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인가는 증명력이라 그러는데요. 증명력. 예. 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증거 능력은 자격이 예. 없으면 음흠. 그 판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볼 필요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이래가 좀 어려운데요. 직접 네. 증거라는 것은, 그,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과 박근혜가 어떤 진술을 했다는 음흠. 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게 직접 진술이 되는데, 네. 그러한 증거로는 사용 못 하고, 이걸 뭐냐면, 안종범이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하고 만났다고 이야기했다는 네.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그거를 이제 간접 증거라 그러는 예, 거거든요. 예. 그거는 직접 뇌물죄 유무죄 판단에는 직접적 도움은 안 되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하는데 아니 정황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재판부도 부연 설명을 통해서 안정범 네. 수석이 수첩에 기재한 것이 네. 독대가 그러니까 그 기업인과 독대가 끝나고 난 뒤에 예. 안정범 수석을 불러서 직접 본인이 그 말한 부분을 적었다는 부분을 예. 때문에 바로 간접 증거로 간접 사실로 입증이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예. 뭐 회장.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회장이 와서 면담을 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리고 뭐 요구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필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다 이때 K 스포츠 미르 재단에 낸 것이 사실 보험이고 뇌물이고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던 건데 그리고 가면 안종범 수석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렀어요. 지금 예. 얘기하는 거를 받아 적으라든가 네. 지시사항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안종범은 대통령 지시사항. 사실상 보면요. 네. 속기사 기능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나중에 문책 당할 거 네. 혹시 빠뜨리는 게 있으면 그렇죠. 안 된다 싶어서 예. 다 일일이 다 손이 아플 정도로 쓴 거거든요. 대통령이 나중에 왜 이거 빠뜨렸냐. 그래서 이제 안종범 실력.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종범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안종범 실력. 네. 사초죠, 사초. 사초. 예, 네. 안종범 사초. 아. 이게 결국에는 예, 국정농단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그렇죠. 키노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재판 상황이 어떤지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보면 재판의 순서가 기업 관련된 직권남용과 강요와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뇌물. 그죠? 네, 네. 삼성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삼성이 지금 무죄가 좀 나는 거 아닌가. 삼성 관련해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삼성은 좀 풀어주는.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그거를. 애매합니까? 뭐 법률가들은 그거를 네. 막 정치적으로 봐줬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법률가들은. 네, 법률가들은. 예. 네. 우선 전체적으로 뭐 213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네. 거는 예. 그 약속 부분은 약속 부분은 네. 무죄. 확정적인 네. 네.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무죄를 한 건데 이 부분은 네. 이제 하여튼 나중에 상급심에서 네. 적어도 대법원에서는 뭐 문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부분은 이제 문제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유라에 지원한 부분 중에 예. 그 말
그 36억 네. 하고 또 저 뭐야 어 또 또 36억이 뭐죠? 어. 아니 그러니까 말을 산 값 말고 말을 지원한 지원한 거 예, 30, 그냥 예. 36억 36억은 뭐 다 유죄로 예, 72억은 그렇죠. 다 유죄로 예. 인정될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장시호 그 동계 스포츠 전체 78억. 78억. 예. 예. 72 예. 네. 72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72억 몇 천만 원 됐을 네. 때야 그 최순실 재판에서는 네. 그리고 동계 스포츠 재단 부분에 제3자 뇌물 수수 네. 부분은 최순실 재판에서는 예. 그 부분은 그 무죄로 됐던 것 같은데 그 어쨌든 부정한 청탁이 재판... 없다고 그래 재산 예. 그렇죠. 없다고 해서 예. 무죄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강요 부분은 인정되고 그 뇌물은 무죄는 네.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72억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아유 어마어마하게 적은 큰 금액도 금액이죠. 아니고 예, 아까 K스포츠 미래재단의 예. 부분도 뇌물로서는 법률적 평가는 못하지만은 네. 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뜯었다는 것은 인정됐기 때문에 네. 그 재질은 뭐 뇌물보다는 낮지만은 네. 아주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전부 유죄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형은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직권남용 기업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강요죄 그리고 뇌물수수 특히 이제 삼성, 롯데, SK 관련해서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좀 소식이 좀 상황이 종합이 되는 것 같아요. 문체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네. 부분 강요한 것은 지금 유죄로 네. 지금 판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4년을 벌써 1심에서 4년 유죄를 받았고요. 네. 조윤선 전 장관도 2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한 입장에 있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형량도 네. 아마 제 생각에 최소한 이 김기춘 비서실장 예.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따로 판결을 했다면 네. 이거는 네. 굉장히 크죠. 예. 이제 조윤선 그 정무 전 문체부 장관은 네. 1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면 뭐 전반적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노태강 국장, 예. 노태강 국장 그 유명한 노태강 국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사실 그 지금 차관된 문체부, 아유, 차관이 됐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실언을 했네요. 이제 차관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국장이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사임을 명확히 요구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인사, 문체부에 대한 부당인사는 사실상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라는 재판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노태강 관련된 직권남용, 강요 모두 유죄 판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사직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문체부 공무원 둘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직권남용이 인정이 됐군요.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을 아무 때나 면직 가능하지 않다 이런 재판부의 아이고 직업 공무원 제도가 있고요. 네. 그 만약에 그거를 하려면 징계 절차를 밟아서 네. 적법한 그 징계 절차를 밟아서 네. 뭐 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범죄 사실을 보면 네. 내가 법이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요. 거고 짐이 곧 법이고 국가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예. 거죠. 아 절대 군주 시대의 군주로 생각을 했던 예. 거고요. 또 예.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타당성이라든지 네. 뭐 이게 법률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네. 바로 실행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좌파 성향 단체 지원을 배제한 것은 청와대에서 하다라는 것이고 블랙리스트 공범 책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게 나오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최순실 씨 하나은행 청탁을 들어준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하나은행은 청와대 수석 인사청탁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하나은행은 그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네. 상당히 그 도움을 받았던 그 법인장 네.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본사 네. 영업 본부장인가요? 네. 뭐 그렇게 이문급으로 발탁시켜달라는 그 청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은 사실 하나은행 입장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 지시를 해서 경제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거절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죠. 거절하면 어떻게 예. 될까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행장을 불러들여서 아마 이 지금 거의 하나금융그룹의 네. 이 그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의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든 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래는 못하 예. 법률상 못하는 게 많은데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못하는 네. 사실상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아까 뭐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짐은 곧 국가다, 짐은 법이라고 판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 네.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버지의 그런 그 통치 기간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지 않았습니까? 설마 네. 그렇죠. 유신 패러다임에 의한 통치를 상당히 그대로 구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87년에 의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민주화됐음에도 본인의 지금 이제 국가에 대한 통치는 네. 기본적으로 유신 패러다임에 따라서 하수박시부터 네. 그때는 뭐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인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말 한마디가 말 네. 말이고 아. 그 말이 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착각 속에서 이 국정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이 자체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4년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만약에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촛불을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지금 18개 혐의 가운데 16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법정으로 카메라를 넘겨서 네.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유 설명을 마치고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연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그리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돼 있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은 무죄. 이렇게 아니, 이게 이 중에 일부. 일부가 네. 무죄가 된 건데요. 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30년 예상을 하셨는데 24년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좀 약하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예.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네. 법의 엄중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안 된 판결 아니냐 생각하고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항소할 거다 곧바로. 네. 이 특활비 부분에 대한 별도로 재판, 있죠. 예, 있기 때문에 있죠.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중형 뭐 무기징역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서초동 그 법조계 내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네. 후에 다르 기소된 재판부에서 네. 앞에 선고된 것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예. 이 미리 전 재판부가 음흠. 뒤에 기소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작게 형을 네. 선고하겠다 이런 건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네. 24년하고 네. 어쨌든 추가 특활비 뇌물 네. 사건이라든지 예. 진박 감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예. 이 부분이 추가 기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법정형 10년 이상의 형이니까 네. 그걸 고려하면 사실상 종신형이에요. 사실상 종신형이다. 네. 그 저는 뭐 사실 그 뭐 이 재판 뭐 저는 법률 문외한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그 최순실 씨가 그때 20년을 1심에서 예. 예. 받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년 구형을 네. 검찰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제 생각에 아마 20년에서 30년 사이 한 25년쯤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만 네. 뭐 그게 근사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든지 또 20대 총선 공천과 관련된 불법 개입 이 부분에 그렇죠.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아마 추가적으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것은 크게 보인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과 그 이전에도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군사반란과 내란, 네. 뇌물 등 뭐 이런 쪽 혐의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1심에서 사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당시 같은 혐의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종의 이 종범 차원이라고 네. 해서 22년 6개월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이긴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1년 한 반 정도가 더 높은 상당히 좀 높은 예. 형량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형량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부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입장에서는 네. 그것이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별 차이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이 법리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이 재판을 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러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먼저 항소를 할 것이냐. 네. 이거는 또 재판을 거부한 입장에서 중형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항소를 할 경우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순이죠. 모순이 되는데. 근데 네. 앞서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검찰이 아마 이 형량을 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먼저 항소를 해서 결국 그렇죠. 예, 상급심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일관성이 있으려면 네. 항소를 포기를 해야 포기를 되거든요. 항소 포기를 할까요? 네. 아, 1심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네. 재판이 의미 없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항소한다는 건 고등법원에서 다시 네.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하는 네. 거니까 이게 모순적인 태도죠. 근데 검찰 워낙 모순적인 태도가 많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항소를 해놓고 네. 본인은 또 재판 거부해버리면 생중계는 또 가처분 신청도 네. 하시고 예. 그리고 변호인이 또 네. 항소 유서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해야 되는데 네. 변호인 못 만나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특수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또 네. 자기 또 나름대로 자수성 또 낸다는 말입니다. 네. 굉장히 조금 왔다 갔다 모순적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16일 날 자신이 그 1심 재판에서 구속이 연장됐을 때 네. 자기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이 이 재판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법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항소심에 사실은 그 항소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어차피 뭐 정치 보복이니까. 설마 답정너 재판 아닙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단한 말 하라는 예. 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런 또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막상 중형을 당하고 네. 나면 또 마음이 흔들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네. 이게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건 네. 아니고요. 종전에는 뇌물죄는 그 추징만 있었는데 벌금이 없었는데. 추징금이 없어요. 네. 벌금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벌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 그 법 위반해서 벌금을 두드러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소한 1배 이상을, 배 이상을 해야 되는데. 네. 요 부분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네. 최대 그 징역을 그,로 사는 게 3년이에요. 네. 180억을 3년으로 나눠서 1일로 환산하는 거죠. 아. 그럼 하루에 얼마 꼴인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예, 나누기를 잘못해서, 산수를 잘못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다.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죠. 예, 조만간 기사가 나올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또 뭐, 황제의 노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 그러니까 추징금을 선고 안 한 거는. 예, 왜 추징금은. 사실상 돈의 최종 기착지 말하자면 네, 최종 소유자 최종 기착지 네. 거기에 그 사람에게 추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기착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추징금은 선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지금 전달을 받았을까요? 바로? 어땠을까요? 지금 아직 모르고 받을 수가 없죠. 지금 본인이 거죠? 지금 생중계를 볼 수가 볼 없거든요. 수가 아마 때문에. 7시에 예. 아마 그 교정본부가 방송하는 아마 그 자체 편집된 네. 그런 영상을 통해서 아마 뉴스를 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네. 뭐 저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 7시 뉴스는 KBS 뉴스는 네. 아마 바로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녁 7시 예, 저녁 7시 뉴스. 저 예. 7시 뉴스 가장 핫한 예. 뉴스가 바로 예. 자신의 그 지금 형량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TV를 안 본다 그러고 안 예. 본다 그러던데요, 본인은. 뭐, 텔레비전은 있다고. 텔레비전은 있는데 안 보는데 아마 예. 교도관이 전해주지 않겠어요? 전해줄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 판결문을 네. 아마 이 지금 구치소를 바로 송달하는 걸로. 아. 전달을 하는데 네. 인편으로는 안 하고요. 네. 그러면 예. 오늘 하면 아마 다시 한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자꾸 수정이라든지 혹시 오탈자. 오탈자도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내일 정도에 발송하는 주말이니까. 네, 그러네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하면 화요일 정도에 도착을 할 텐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뭐 읽어보겠어요? 예. 어쨌든 그쵸? 교도관들이 소식은 교도관 그 사동에 있는 담당 네. 교도관이 전달은 예. 해줄 겁니다. 연이틀에 걸쳐서 자신의 그 재판 그 뭡니까 선고와 관련된 생중계를 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예.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지금 그 재판이 그 저 선고가 진행되기 직전에 논 뉴스에 보면 자신의 그 이 그 선고와 관련해서 생중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흥분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화가 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교도관들도 저런 모습을 처음 볼 정도로 할 정도로 상당히 흥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선고 1심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마 교도관들이 바깥에 중계 생중계 문제를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도 아마 먼저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말에 멘트 흥분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그 신분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여전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대통령.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내 재판을 생중계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이 사실 굉장히 단조로웠잖아요. 네. 방송이. 그렇죠. 부장판사, 김세윤 부장판사 얼굴만 계속 나와 네. 놓은 건데, 원래는 지금 이제 최근 몇 년간 세 번 생중계를 했잖아요. 예. 통합진보 정당회사 사건하고 예. 탄핵 사건하고 이 부분인데, 이번. 이제 정당해산 사건, 탄핵 사건은 대략 한 30분 정도의 요지만 했는데, 요거는 좀 지루했고, 예. 여기는 그러니까 방청석이나 피고인, 예. 이해관계인들이 그 부분을 전혀 안 비추고, 예.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 논리를 설명하는 부분 나오니까 아마 국민들은 다소 네. 지겨웠을 것 같아요. 뭐 지겹다를 떠나서 솔직히 네.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미지가 네. 뭔가 좀 그 피고인도 없이 걸석 재판을 네. 하면서 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재판만 보면 되게 분위기도 썰렁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죄질이 무겁고 하긴 하지만 그림 자체가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될지는 그러니까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출정을 하지 않고 그것도 생중계를 하지 말라고 네. 상당히 강하게 거부했던 예.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결국은 이 지금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치 보복이 따른 정치 재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정치 희생양이라는 그런 그렇죠. 코스프레를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생중계를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나 예. 헌법재판소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거는 지금 개인의 그렇죠. 일탈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농도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주어진 혐의가 전부 다 어거지로 엮었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들으면 좀 말이 되네. 저건 말이 그렇죠. 안 되잖아. 저는 예. 전 식으로 돈을 받아서 이러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이건 상당히 혐의가 완전 무죄라는 네. 것 자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흩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범죄 이미지 조성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다 드러나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아 그냥 피상적으로 듣던 거 하고 네. 여기 판사님이 제발 조목조목조목 이렇게 논구를 대면서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지가 완전히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라도 사실 생중계를 강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재판에 부당함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겠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텐데 그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그것도 좀 걱정이기는 해요. 사실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합리적인 그 설득에서 그거를 합리적인 설득을 해서 네. 설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고 또 평가하고 그럴지 그리고 또 이제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항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근데 검찰은 통상 마지막 날 합니다. 마지막 날 하니까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판결 선고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검찰이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줄줄이 자유한국당 등에서 논평이 좀 나올 텐데 그 논평들 정당들에서 나오는 논평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무슨 이제 특활비 재판도 남아있고요. 네. 뭐 다양한 재판이 남아있지만 국민들 보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 아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시 이전에 도대체 무엇을 해서 이렇게 계속 잠들어 있었을까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정상 퇴근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뭐 밥 먹고 그냥 주무시고 일상적으로 했다는 것도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뭐 이런 검찰 수사 결과는 10시 20분까지 그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늦잠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늦잠 자는 거는 저녁에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건데 두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밀린 드라마를 시리즈를 보다가 새벽까지 봤다는 학설이 있고 나머지는 또 그 전날에 다른 뭐 그 얼굴에 얼굴과 관련된 목은 아니라고 확인했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진술은 확보는 못한 것 같아요. 적어도 어쨌든 수요일 날은 통상적으로 수요일 날은 출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그것도 그래요. 직장인으로 전직 직장인으로서 볼 때 수요일 매주 수요일 날 그러면 주 4일 근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주 4일 근무도 안 했고요. 수요일 날은 아예 하루 종일 땡땡이 친 거고 그날 다른 날도 점심에 뭐 의지는 있거나 회의, 대통령 대수비라고 했죠.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간헐적으로 있는데 그때만 잠깐 얼굴 내밀고 평소에도 3시 이후에는 퇴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본관에서 저기는 중앙이니까 공식적인 행사 말고는 그게 아예 모르지 않고 다 관제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관제에서 보고 자체를 뭘 하는지 모르니까 관제에서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근무시간이고 주무시면 퇴근시간이라는 이야기가 그걸 어떻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열심히 하루 가니까 눈뜨고 있을 때는 항상 국사를 봤다는 이야기처럼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 따지고 보면 결국은 관제에서 본인이 혼자서 소위 말로 속된 표현으로 땡땡이를 쳤는지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뭐 이 관련 재판은 결국은 김관진, 김장수,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이 관계자들이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재판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당시 근무했던 경호처 직원이라든지 또 무슨 윤 전 출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증인으로 출석하겠죠. 그 과정에서 아마 또 새로운 사실이 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소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당장은 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명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좀 일단을 밝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실의 일단을 좀 밝히면 좋은데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로 그냥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사유화한 권력이 부당하다는 인식조차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내 아버지가 세운 내 나라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과와 반성을 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재밌는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네, 유영아 변호사가 등장했습니까? 오늘 1심 선고 직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탄핵으로서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을 다시 숨통을 끊겠다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부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에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말 지원을 했다는,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다. 쉽게 말해서 최순실을 속았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최순실한테 속았다. 최순실을 속았다. 속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그렇다고 이재용에게,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정유라나 이게 지금 지원하라고 말한 적 없다. 그래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안종범 수석에게 재단을 만들려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판결문을 보면 그거 전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측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속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영아 변호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가 안 봐도 좀 대충 그려지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재호 변호사님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딱 한마디만.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려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국민들을 사과를 하고
자기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겠다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사람의 도리죠. 사람의 도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유, 오랜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54일 만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저희들 실시간으로 계속 전해드렸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은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청와대 권력 서열을 폭로했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했던 말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당시 박 전 대통령 찌라시에 나라 흔들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바로 잡았더라면 오늘 24년이라는 중형이 과연 내려줄 수 있었을까요? 정윤회 문건의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 현재는 아시아경제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관천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예. 아시아경제편집국 전문위원으로 가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약간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1년? 예, 예. 그, 뭐, 일하는데, 저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하시고 계세요? 적응은? 예. 뭐 어차피 언론이나 예. 민정이나 나의 어떤 자유에서 소금받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아, 유사하다고 보세요? 예. 그 본격적 말씀 나누기 전에요. 예, 예. 박관천 전 비서관이 이거 문건 유출 사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예, 재판을 예. 받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 예. 2심에서는 집행유예. 예예. 예. 대법원 판결 났습니까? 아,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조홍천 전 행정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예예. 예.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조홍천 의원은 문건 유출에서는 무죄가 났고요. 예예. 예. 그래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예, 예. 다른 분들보다는 감회가 또 소회가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한때나마 제가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사에서 어떤 불행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 제가 이를 끝까지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도 통감하고 좀 안타깝고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을 막기가 세 번이나 있었거든요. 이를 못 놓친 거죠. 예. 현재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2014년 예. 11월쯤에 이제 비선 실세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 예, 예. 그 언론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 이제 박관천 행정관이 쓰셨던 예. 그 보고서 예, 예. 그게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지게 된 계기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에 공개됐죠. 아, 모르는 사이에. 예.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전에 제가 이 보고서를 올린 예. 2014년 1월 1일 날 정도만 했어도 그 사전에 이런 보고서, 유사한 보고서를 많이 올렸거든요. 예. 그때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기회 한 번 있으면 놓치신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혹은 예.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고 예. 했었는데 예. 이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에까지 다 보고가 된 사안인가요? 예, 보고 어쨌든 분명히 제가 보고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터지고 논란이 계속되니까 예, 예. 청와대에서 비선 실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예, 예. 문건 유출 과연 누가 예. 했느냐 이건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몰고 갔거든요. 프레임을 전환했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예, 예. 그런데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권력 서열이 이제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박관천 전 경정 생각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이 사전 감찰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주엄한 권력의 의사결정에 예. 비선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가 받고 또 자주 의견을 받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죠.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한 표현인가 의문도 가지만 어떤 정치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원 플러스 원이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틀리지 않는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당시 했던 네. 이야기는 네, 그 예. 보고서에는 최순실 얘기는 예. 전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윤회 씨만 있었다. 아니죠. 원래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좀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 그 보고서를 제가 처음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일곱 여덟 번 정도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 한 일곱 여덟 개 버전이 있는 거죠. 첫 버전 때는 권력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전 비서관께서 예. 이거 영리다. 아, 영리다. 예. 예. 계속 한 일곱 여덟 번 수정을 하면서 톤 다운된 거죠. 계속요.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보고된 거죠. 그러면은 그 농도를 조금 떨어뜨렸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맨 처음에 어떤 보고서였었는지? 예, 그것은 제가 예. 공무 수행 중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다 자세히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 그 처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농단에 개입, 국정농단에 개입해서 농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1, 2, 3이라는 이러한 지금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 예. 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 그 각종 버전이 제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았죠. 예. 그러면 예, 예. 검찰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그걸 갖다가 그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예. 그래서 제가 아니고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받았다라고 이야기 말씀하셨고 예. 그런 내용은 그 제가 그때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예. 뭐 나중에 뭐 재조사를 하든 뭐든 하든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 예. 사건 때문에 또 경찰관 한 분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청와대에 회유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회유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회유를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네. 회유가 있었고 회유를 한 사람은 민정의 누구고 네. 회유를 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떤 회유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나왔지만 아직 밝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저는 밝히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회유를 한 사람도 네. 받은 사람도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 앞에서 국민 앞에서 네. 그런 진실은 다 밝혀져 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지금 박 의원께서는 어떤 회유인지 짐작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민정의 커리큘럼을 알기 때문이죠. 아 말씀 못해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함께 구속됐고 징역도 20년 24년 1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박 의원이 맨 처음에 언급했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예. 정윤회 씨는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을 떠나 있는 제가 지금 누구의 사법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 감론을 받았으면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이제 사실 규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죠. 황제 수사 원조가 정윤회다. 예예예.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질 신문이 잠시 있었거든요. 이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거죠. 신문하는 검사의 태도, 이를 대하는 정윤회 씨의 여유롭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참. 실세는 실세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아, 박 의원과 정윤회 씨가 함께 대지심을 했다고요? 네. 잠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뭐 상계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 정윤회 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위치 추적을 해서 청와대에 없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그 자세한 수사 과정에야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대포폰을 갖다가 아주 뭐 이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과연 이런 부분도 수사가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한때는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 아닙니까? 예, 예. 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판에 안 나오고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 여의도 광장에서 그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의해서요. 예. 그게 처음에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나갑니다. 예. 나는 법을 준수한다. 법치주의 준수라는 국민 앞에 엄숙을 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사회에서 헌법은 조정되지 않는 갈등에 대한 마지막 보루죠. 이걸 무시해버리면 공동사회는 종교 유태롭거든요. 예. 그리고 현직 때 탄핵을 당하실 때 무슨 역근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게 상식에 맞는지 제왕적 대통령제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을 엮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지도 좀 약간 의문이고요. 사법부 판단은 설령 자신의 양심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존중되어야 우리 사회가 존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예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예. 굉장히 비밀스럽게 오픈되지 않은 생활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중궁궐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 이런 걸 좀 궁금해하는데 조응천 예. 의원도 그러고 그렇고 박 의원도 그렇고 그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굉장히 좀 아끼는 것 같거든요. 예. 저희가 예. 한 업무가 좀 보면 그 옛날 같으면 대관 업무지 않습니까? 예. 진언을 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사관원에요. 예. 그 대관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목이 부러져도 부끄럽게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나온 다음에는 자기가 한 일을 가슴에 묻는 것이 저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언젠가는 뭐 비망록이라든가 회고록이다 이런 거 쓸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 아직까지 뭐 제가 그 마음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이런 역사라는 것은 장차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죠, 예. 실제적인 사실이 다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시스템으로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박 전 정권에서는 그게 아니었다고 지금 판결 결과가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만기친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도 받는데 예. 즉 도움은 국정을 보좌 국정 보좌를 받는 것은 공식적인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은 법률적인 정부주의여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적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비서이라는 사람들이 공식 조직 의사를 뛰어넘어가지고 유부당할 정도면 이건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비선, 관관 예.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공익보다는 자익을 추구하죠. 예. 그러면 국정이 돼도 운영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런 비선실세의 입김이 무서운 것을 실감하고 공식 조직인 대통령 비서실마저 올바른 건의를 하지 않고 이들 비선에 기대어가지고 자신의 자리 보존을 추구한다면은 아주 불행한 사태가 소리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박 의원님의 예, 예. 그 글을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예, 예.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관천 아시아경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뭐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이런 보도가 나와서 네. 청와대가 아주 강하게 반론을 펴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 외교 안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청와대나 뭐 정부의 외압을 받아서 몸살을 앓고 있다. 네네. 이런 식이었죠? 예, 예. 문제의 기사가 언제 떤 거죠? 문제의 기사는 4월 4일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이 문코드 압박에 외교 안보 박사들 짐 싼다였습니다. 예. 이 기사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 안보 관련 연구기관과 박사, 전문가들이 코드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이유가 국책연구소나 정부 입김이 센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을 자제하라고 하고 홍보성 기고 검열을 하고 방송 출연 금지 등의 주문이 쏟아지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이 쓴 이 기사는요. 예. 말미에 통일안보 분야 기관과 학자를 대상으로 한 간섭이 도를 넘자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다. 아하.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보도는 24면 전면 기사 하나를 더 실어서요. 두 개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정말로 또 다른 적폐라면 이건 문제죠. 예,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청와대는 아니라고 반론을 한 거죠? 네. 사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물론이죠. 예, 이렇게 보도 내용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당일 중앙일보 보도 관련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예. 논평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뒤틀었었다. 근거가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기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히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으흠.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처럼 모욕적인 딱지를 붙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논평과 별도로 다섯 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통해서 중앙일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요. 그 팩트체크를 다 했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해당 보도의 잘못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요. 관련 보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세종연구소에서도 정정보도를 요청했고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학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조치는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일보가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근거는 뭐였죠? 중앙일보는 4일 보도에서 총 6개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6개나? 네. 요약하자면 중앙일보는 첫 번째로 세종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박사가 청와대 압박을 받아 1년 만에 사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세종연구소 양측이 반박을 했는데요. 스트라우브 박사의 계약 기간이 1년이었고 올해 2월 계약 만료가 된 것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중앙일보는 두 번째로 국립외교원의 S 박사가 지난 1월 JTBC 토론 프로에 출연해서 야당 쪽에 앉았다는 이유로 청와대로부터 문책당했고 팀장 보직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청와대 해명은 이 중 국립외교원 S 교수의 사직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야당과 한편으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국립외교원 관계자가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으흠. 이것은 청와대와 무관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했다라고 그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 연구소로 옮긴 것은 본인의 판단이다라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아, 공무원 신분이군요. 국립외교원의 네네. 교수는 네네. 야당과 한편에 앉은 것은 문제 있다라고 해당 기관에서 지적을 했다. 네네. 그래서 본인도 그냥 받아들이고 민간연구소로 이직을 했다. 네. 그게 청와대의 입장이에요. 주장이고 네.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압력으로 문책당했다. 문책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세 번째로 중앙일보는 국방연구원을 퇴직한 정산동 박사의 신문기고 원고가 고위 인사로부터 검열을 받아 일부 삭제됐다면서 정산동 씨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줬습니다. 예.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사실관계나 다른 정책적 목소리를 내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말을 한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주기에 당연한 조처.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일방적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고 집필자에게 의견을 달아 회신했던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 이 정상돈 박사는 국방연구원을 퇴직했어요? 예, 그런데 정년 퇴직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 네. 그리고 그 신문 기고는 그럼 퇴직하기 전에 쓴 건가요? 네, 네. 아, 네. 그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중앙일보는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종편에서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 부부장을 그 여자로 호칭했다가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본인의 추측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안찬일 씨에게 확인했더니 본인의 추측
몰랐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에요. 예. 명시적으로 통보받은 적은 없지만 안찬희 씨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것이고요. 하하. 안찬희 씨 본인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랑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민원연이 이 안찬희 씨 발언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안 씨가 김여정 부부장을 그 여자로 호칭한 방송은요. 종편이 아니고요.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 TV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종편이라고 했는데 네. 연합뉴스 TV였다. 네. 안 씨는 북한 예술단 사점 점검차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당 등 붓 예술단이 방남했던 1월 21일에 연합뉴스 TV 뉴스특보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현송월 단장,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그 여자, 저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은 분명 방송의 부적절한 용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날 뉴스의 질을 떨어뜨린 발언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 씨는 현송월 단장은 김정은이 밀어주는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으흠. 현송월 임신설을 수차례 강조했고요.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국제공연단에 현송월이 임신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회자가 노래를 시켜서 준마처녀를 불렀다. 결국 북한에서도 그런 연문설, 이 그런 연문설이라는 것은 김정은과 현송월 애인설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런 연문설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김정은이 참석한 행사에서 사회자가 임신한 현송월의 노래를 시켰으니 이것은 연문설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비논리적인 추정인데요. 네. 안 씨 스스로도 확인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네. 이렇게 이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그 북한 이탈 주민이시죠? 네, 네. 1호 박사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그 이처럼 뉴스에 출연해서 확인되지 않은 가십성 낭설을 장시간 늘어놓는 인물을 꼭 그 코드 압박에 피해를 본 외교안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으흠. 게다가 안찬일 소장이 한 달간 출연 정지를 당했다는 중앙일보의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래요? 실제 안찬일 씨는 1월 22일 이후부터 4월 5일 현재까지 연합뉴스 TV에 더 이상 출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계속 출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하지만 타 종편에는 꾸준히 출연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일보가 김여정 그 여자 발언에만 착안해서 마치 현 정부가 안 씨를 핍박한 듯 묘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출연 정지 이런 편이 딱 들어가면 공식 어떤 통보를 한 것처럼 네네. 읽혀지는데 네. 종편에는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작 문제가 됐던 연합뉴스 TV에서는 그 이후에 계속 안 계속 나오고 안 있고 나온 거죠. 연합뉴스 TV가 안 부르고 있는 거겠군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뭐 1개월 출연 정지 조치 뭐 이런 네. 식으로 썼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카더라성 주장을 많이 하는 분을 더 이상 섭외하지 않는 연합뉴스 TV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을 그대로 출연시킨다면 더 무책임한 방송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 네.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또 하나 반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종편 등 방송의 통일 안보 관련 코너에는 대선 캠프 등 친정부 성향 인사 몇몇을 중심으로 겹치기 출연이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건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데 치중한다. 동종교배의 후유증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앙일보는 도대체 이 보도에서 어떤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코너에서 친정부 인사 누가 출연했는지 그 어떤 것도 특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건 적시하지 않고? 네. 예. 이 문장 자체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으흠.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요. 작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이후에 재승인 탈락의 위기를 봤던 종편은요. 패널 여야 균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최소한 실천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또 너무 그 보수 일색의 평론가들이 네네. 너무 많이 나와서 예. 지적을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전에 심각한 불균형에 비해서 보수와 진보, 여야의 패널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친정부적 패널만 등장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연이 가장 최근에 패널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종편 4사와 YTN 연합뉴스TV가 패널로 출연시킨 전체를 저희가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정치인 직군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나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당직자의 여야 비중을 분석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채널A는 여가 1명 야가 0 한 분도 없고요. 1대 0. 예. TV조선은 0대 0. 예. MBN은 여 7명, 야 8명이었습니다. 7대 8. 네. JTBC는 여 2명, 야 3. YTN은 여야가 1명씩이었고요. 연합뉴스TV가 여 4명, 야 3명이었습니다. 예, 예. 직군 특성상 분명하게 여야 구분이 가능한 정치인 패널 이외에 다른 직군은 저희가 함부로 여야 성향을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예. 저희가 섣불리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방송사별로 같은 기간에 출연 횟수가 많은 다른 직군을 살펴봐도 아무리 봐도 중앙일보 주장처럼 친정부적 패널만 겹치게 출연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중앙일보가 사례로 든 안찬일 씨만 해도요. 이 기간에 YTN의 3회, 채널A의 4회 출연해서 4일간 총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4일 동안 7번? 네. 예. 자, 뭐 여러 가지 중앙일보의 보도를 짚어봤는데 네. 그 조금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 명확하게 청와대가 실제 압력을 행사했다. 네.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청와대 등의 반론은 일단 반론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명백한 실체적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앙일보 보도가 문재인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엄청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들이댄 사례가 너무나 논리가 부실하고 대부분 익명의 전언이라는 것입니다. 예. 중앙일보는 스트라우브 박사의 퇴사, S 박사의 보직 취소, 태영호 전 북한공사의 공개활동 미비 등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했을 뿐 이런 것들이 블랙리스트로 연결되는 그 어떤 정황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나마 덧붙인 정황이 스트라우브 박사의 퇴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에 비판적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청와대 등으로부터 압박이 심했다는 세종연구소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으흠.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신문 기고 원고를 문제 삼은 고위 인사가 직접 껄끄러운 대목 세 곳을 삭제해버렸다 는 정산돈 박사 본인의 발언이 또 보도에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갑작스러운 구매 중지로 관련 업체 고사 상태라는 보수 성향 단체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나마 이렇게 뭔가 증언을 구체적으로 실은 게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말하는 주요 내용의 취재원이 대부분 익명입니다. 익명. 네, 누군지 특정하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그냥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다.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라는 발언을 이런 결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예 제시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과거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는 발언도 보도에 인용되는데요. 이것은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청와대 외교안보 실세를 자처하는 모 인사가 발끈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라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예. 또 요즘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몇 년 전 사태의 데자뷰라 불릴만 하다라는 발언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한 관계자가 전부입니다. 예. 말한 사람이 한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익명의 푸념이나 추측을 엮어서 보도하면서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이 적절한지 좀 되묻고 싶고요. 또한 안찬일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인지 정밀하게 언론사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예. 그리고 해당 기관이나 방송사의 반론을 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 청와대에서도 또 세종연구소에서도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 후에 중앙일보에서 무슨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중앙일보는 다음 날 5일 문코드에 짐 싸는 박사들 청와대 따옴표 치고 블랙리스트 딱지는 모욕이라는 제목의 그 보도를 냈습니다. 예. 이 보도는 청와대의 입장을 담아서 반론권을 보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앙일보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정하거나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정 보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예. 오히려 중앙일보는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또다시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설 비판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대북정책 성공한다라는 5일자 기사에서는요. 전날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청와대가
건전한 비판마저 반박한다면 언론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실제 근거가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일보 칼럼 분수대라는 것에서는요. 이날 제목은 스트라우브 논란 단상인데요.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 정부는 1년 계약 만료 뒤 떠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실제 상황은 좀 더 미묘하다라고 칼럼에서 주장했습니다. 미묘하다? 예. 그런데 기자가 그 근거로 든 것은 그가 올 당시를 아는 인사가 말았는데 1년 계약이지만 1년 연장하는 1 플러스 1, 즉 2년 약속이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익명의 주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근거만 가지고 블랙리스트 낭위를 찍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라고 하기엔 좀 과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촛불 정국이 펼쳐지기 이전 상황에 종편이나 보도전문 채널이나 이런 것들 또 외교안보기관들의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출연해서 말하는 네, 것들을 출연했죠. 딱 보면 네.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뭐 그걸 균형이 잡혔다고 말할지 아니면 그쪽 시각에서 보면은 현 정부 코드 맞는 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걸 이처럼 블랙리스트란 제목까지 달아서 뭔가 기사화하려면 네. 정말 더 세밀한 취재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걸 잡아야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